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감자 하면은 영양분이 200여 가지가 들어있고 단백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듬뿍 들어있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감자를 껍데기를 벗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칼 가지고 칼집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칼집을 이렇게 낸 다음에 그냥 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자를 푹 익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가 삶아질 동안 지금 다른 부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자, 버터 두 조각하고 버터를 살짝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식용유를 같은 양을 섞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만 넣고 살짝 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감자 삶아놓은 거를 아까 칼집만 냈죠?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그대로 벗겨집니다. 굉장히 쉽죠? 쓱 하면 저절로 벗겨지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편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잘 벗겨지죠? 감자 껍질 벗긴 거를 아까 썰었던 방향으로 똑같이 해서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4등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절단했죠. 4등분으로. 여기에 아까 버터하고 식용유를 섞어놓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덧칠해 줍니다. 그래서 버물려서 버터에 이렇게 덧칠해 줬죠.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아주 바삭하게 구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줄 거예요. 자, 파프리카, 노랑색, 빨강색, 그리고 고추,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예요. 씨를 먼저 이렇게 해서 빼주고, 그냥 듬성듬성. 자, 이렇게 해서.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씨는 긁어줄게요. 그래서 톡톡 털면은. 자, 야채 준비는 완료됐고, 아까 여기 기름 남아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코팅을 해줍니다. 자, 마늘도 첨가할 겁니다. 마늘. 너무 크면은 반으로 잘라도 되겠죠? 마늘이 구워지면은 굉장히 단맛이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자, 마늘과 같이 넣고 이렇게 함께 토핑해줍니다. 골고루 버무려서 한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줍니다. 준비해뒀던 이 파프리카, 마늘 같이 구워줍니다. 시럽을 만들 거예요. 시럽은 물하고 설탕하고 동량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50g 준비했어요. 물도 50cc입니다. 이렇게 해서 젓지 않고 끓어오르면 중간 불에서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절대로 저으면 안 돼요. 자, 설탕이 다 녹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 같은 게 나와야지 잘된 겁니다. 이제 걸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탕 시럽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졌죠. 이제 이거를 시럽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무려줍니다.
밀떡을 30분 동안 설탕물에 재워놨어요. 이거를 지금 집어넣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간장 한 스푼 넣고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 맛탕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감자 맛탕이 완성됐습니다.